건강한 식생활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박사님 생선은 생선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생선이 생선도 이게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것보다 훨씬 기름기가 적죠. 그렇죠? 적고 그래서 기름기가 적으니까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낫지 않느냐. 뭐 그건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생선도 너무 많이 먹으면 결국은 3대 영양소의 균형에 균형을 깨죠. 왜? 단백질이 너무 많으니까. 하여튼 이 단백질이 너무 많다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해 보면 이제 콩팥이나 간이 나빠서 딱 환자를 입원시키면 우리 의사들이 제일 먼저 이 오다라 그러죠. 그렇죠? 처방을 착 하는데 단백질 제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간이 나쁠 때는 단백질을 제한하느냐? 왜 콩팥이 나쁠 때는 단백질을 제한하느냐 하면 이 단백질이라는 이 영양소는 아미노산이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 아미노산이 약 한 22가지 예, 아미노산이 잘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각종 다른 단백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미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미노. 이 아미노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암모니아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암모니아.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이게 독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아주 그냥 화학적으로 화학적 구조를 보면 탄소, 산소, 수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단백질은 질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암모니아는 질소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암모니아는 독소기 때문에 간에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간이 나쁜 사람들은 그 암모니아를 생산해낼 수 있는 단백질을 제한해야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제 암모니아가 많이 생기면 이 콩팥이 또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몸 밖으로 소변으로 배설을 해야 돼. 그래서 소변에서 지린내가 난다. 이런 게 다 암모니아로 인한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콩팥이 나쁘고
나쁘고, 간이 나쁘다. 그래서 이 간이 나쁜, 간이 아주 지극히 나빠지면, 그 환자 숨 쉴 때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해서 생겨나는 암모니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피 속에 암모니아 양이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면 숨 쉴 때, 술을 많이 먹으면 숨 쉴 때 술 냄새가 나듯이 암모니아가 피 속에 많아지면 사람이 숨 쉴 때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혼수 이 어리버리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암모니아가 너무 올라가면 혼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간 혼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이 약하거나 콩팥이 잘 작동을 안 할 때는 철저히 단백질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이 참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영양소지만은 너무 많을 때는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런 암모니아를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해서 아 옛날에 우리가 고기를 하도 못 먹었으니까 대개 뭐 보통 한국 사람들이면은 다 단백질 부족증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 고단백 식사를 해야 됩니다. 고단백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단백질은 아주 조심, 너무 그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양소의 균형이 깨졌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균형이 깨져. 산소가 부족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 모든 영양소의 균형이 딱 맞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거, 무슨 버섯이 좋다 그러더라. 뭐가 좋다 그러더라. 여러분, 이 좋은 거라는 것은 균형이 맞는 식생활이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해서 그 특정한 어떤 영양소를 분리해낸 것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루에 두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세 번씩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영양소 밸런스를 균형을 깨는 참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그 비싼 돈 주고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꾸준히 먹는 거 이거 참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비싼 돈 주고 사서 그런 거 사용하고 계신 분은 정 버리지 못하겠으면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으세요. 그래야지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자꾸 먹으면 여러분 소화시키는데도 안 좋고 위장 기능도 상당히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누구누구 박사 생식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막 뭐 한 박스에 뭐 10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팔렸는데, 그거 이제 알고 보면, 들다 보면, 참, 촌스러운 거예요. 그 뭐, 콩가루, 율무가루, 현미가루, 뭐,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참,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는 좀 순진한 편이었어요. 요즘은 아주 그런 상술도요, 첨단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희한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생식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가루를 이제 물에 타서 턱 먹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때 그 당근즙이 얼마나 인기를 끌었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녹즙기가 경쟁을 해가지고 뭐 무슨 녹즙기 해가지고 집집마다 그냥 그 뭐 2-300만 원짜리 녹즙기를 사가지고 막 당근을 갈아 먹으면서 사람들이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이런 참으로 웃기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가끔씩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당근즙이 좋다. 왜 그러냐? 당근즙 속에는 베타카로텐, 이 베타카로텐이라는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산화 방지 물질입니다. 산화 방지 물질은 뭐의 활동을 막는 거예요? 활성산소예요. 그렇죠? 활성산소. 그래서 이 산화 방지 물질은 뭐 수없이 많죠. 모든 식물성 색소들, 비타민 C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좋아요. 그 베타카로텐도 좋은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산화 방지 물질이 물질은 우리 건강 유지하는데 참 좋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당근즙만 드립다 마셔야 되느냐? 그 노란색 아니에요, 그렇죠? 주황색이라 그러죠. 이 산화 방지 물질은 각가지 색소, 식물성 색소. 가 산화방지 물질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고루고루 있어야 돼요. 아죠? 근데 이 당근즙만 자꾸 들어가면 균형이 깨져버려. 그래서 여러분, 당근즙이 좋아. 그럼 마셔야 돼. 그건 뭐 하루에 세. 근데,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영양소 섭취가 참 별로 없습니다. 일반들이 그냥 먹는 식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영양소가 참으로 빈약해요. 예를 들어서 뭐 흰쌀밥에다가 된장찌개 뭐 그런 김치, 예, 네. 그럼 뭐 영양소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요즘 여러분이 여기서 건강식을 할 때는 다 그래도 영양소적으로 고루고루 잡시면서 실속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실속 없는 식생활을 하시다가 현미, 율무, 콩 이런 거 물에 가루 물에 타서 쫙 마셔주면 부족한 영양소 그동안에 섭취하지 못했던 좋은 영양소들을 어떻게 잘 흡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컨디션 좋아요. 그리고 내 몸에 그런 게 부족할 때는 그런 걸 물에 타서 이렇게 마시면 맛도 구수하고 땡기고 참 좋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영양소들이 충분히 충족될 때까지는 참 맛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진 보여드린 대로 그 기린이 예? 기린이 인 성분이 부족해서 뼈를 먹으면 처음에는 이 뼈가 뭐예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그 몸에 부족하고 필요할 때는 이 뼈를 먹는 게 맛있어요. 그러나 점점 부족한 양이 어떻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맛없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먹기 싫어져요. 아시겠죠? 왜? 자꾸 뼈를 먹으면 너무 많으니까 인성분이 그 몸에 필요한 양보다 너무 많이 섭취되면 섭취되면 우리 몸에 과잉이야. 그건 절제 원칙에 어긋나요. 그러면 이게 컨디션이 오히려 안 좋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그때 그 누구누구 생식이란 게 그렇게 불티나게 팔리고 전국적으로 막 인기가 있었다가 왜 지금은 어디 갔는지도 뭐예요? 뭐 아직도 뭐 있긴 있는 모양인데 어디 뭐 찾아보기 힘들어. 왜 그래요? 결국은 아무런 좋은 효과를 못 봤다는 얘기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이제 그래서 물에 타서 먹으면 제일 맛있는 날이 언제예요? 첫날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에 세 번씩 먹어라. 그럼 둘째 날은 첫날보다는 구수하지 않는데 그래도 맛있어. 그럼 셋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까지는 술술 넘어가서 마시며. 그런데 셋째 날은 타서 마시면 이 한 잔이 술술 안 들어가. 그렇죠? 한 반 잔쯤 마시면 속에서 뭐라 그래요? 속에서 안 받아요. 예. 그게 이제 영양소 과잉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억지로 마셔요. 왜?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이거 뭐 이거 좋다는 거니까. 좋은 거를 필요 없을 때 먹는 거는 독이에요. 아시죠? 제발 이제 그런 무식한 짓 하시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안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 육군사관학교 출신 육군 대령으로 제대하신 분이 이제 폐암에 걸린 건데 육사 출신이야, 군인이야. 나는 먹는다면 먹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나중 위가 다 헐고. 예, 오히려 영양 밸런스가 다 깨져가지고, 여러분. 그럼 면역력이 오히려 약해지고. 그래서 몸에 좋은 거라고 먹었던 것이 오히려 나한테 해롭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제, 뭐 부수입 좀 올리려고, 이거 뭐에 좋고 뭐에 좋고, 친구들 뭐 이래가지고, 예? 이래가지고 파는 거 많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혹하지 마세요. 건강한 이 식품 이 뭐 특별히 우리 몸에 건강한 거라는 거는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은 절대로 질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거라는 것들은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꼭 같은 일정한 영양소를 자꾸 필요하지도 않는데 이미 충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좋은 거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먹어야지. 그렇게 되면 진짜로 해로워져요. 그래서 비타민도 그렇고 모든 영양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리지 않는, 보세요. 자, 현미밥은 안 질려요. 그럼 밥 질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 안 질린 이유는 그게 영양소가 아주 적당히, 적당히 들어서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하기 때문에 안 질려요. 그 이 좋은 거라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막 잡아 넣으니까 나중에 몸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돈 낭비하시지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 특히 그, 이 당근즙이 아주 그 당시에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인기를 끈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미국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암이 폐암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폐암 환자 수가 미국 수준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한국에 폐암 없었어요.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폐암이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과학자들이 그 폐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 피 속에 폐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혈중에 피 속에 이 베타카로테인이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베타카로테인이 부족하면 폐암에 잘 걸리는구나. 그렇다면 베타카로테인이 폐암을 어떻게 막아주는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이래 가지고 베타카로테인이 아주 각광을 받게 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그런 발표를 하니까 한국에서는 야, 그럼 베타카로테인이 어디 많으냐? 당근에 많다. 그러면 당근즙을 마시면 폐암에 안 걸린다. 이제 이렇게 돼서 당근즙이 그냥 쫙 퍼져나갔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미국 사람들은 뭐 즙 짜서 먹고 갈아서 먹고 이런 거 별로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베타카로테인을 알약으로 만들자. 그래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베타카로테인을 폐암을 예방하는 것이다. 폐암 예방제라는 그런 명칭으로 각 제약회사에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막 만들어서 파는데 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벌리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욕심이 났어요. 무슨 욕심이 났냐면 제약회사에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만들어서 팔아도 그거는 약으로 쳐주지는 않아. 그냥 식품 보조제로서 이 지급을 해주지 폐암 예방제라는 명칭으로는 안 돼요. 한번 팔아.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에서 욕심이 난 거야. 폐암 예방제라는 결론이 나면 그게 이제 식품 보조제로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폐암 예방제라는 그 암 예방제라는 약으로 분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그 베타카로틴 알약을 뭐 10배, 20배로 값을 더 매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다가 미국 식약청에다가 폐암 예방제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 허가를 내달라. 그랬더니 식약청에서는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그 알약을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폐암에 덜 걸린다. 확실하게 폐암을 예방한다는 증거는 아직도 없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베타카로테인이 부족한 사람들이 폐암 환자가 많다는 얘기지. 너희들이 만든 알약을 먹었다고 해서 그 알약 먹는 사람이 폐암에 안 걸리더라. 그런 증거는 아직도 안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연구를 더해. 그런 증거 자료를 연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베타카로테인을 폐암 예방제로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이제 이런 기준으로 연구를 해라. 그래서 사람을 만 명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이제 폐암에 많이 걸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꼴초들을 만 명을 모아가지고 5천 명씩 나눠가지고 이쪽은 밀가루 알약을 주고 이쪽은 뭐예요 베타카로틴 알약을 주고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10년 동안 한번 해봐라. 그래서 10년 후에 뚜껑을 열어보자. 그래서 과연 너희들이 만든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5,000명 중에서 폐암이 몇 명이 걸렸냐? 이제 그냥 밀가루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폐암이 몇 명이 걸렸냐? 비교해가지고 너희들이 만든 그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꼴초들이 폐암 걸리는 확률이 뭐예요? 훨씬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고 너희들이 만드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 승격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만 명을 모아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피 뽑고 그 다음에 알약 나눠주고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뭐 의사들도 필요해.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다 그 과연 폐암이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 그걸 뭐 의사들도 많이 필요하고 간호사들도 필요하고 뭐 연구 그런데 들어가는 돈을 연구 개발비라고 그럽니다. 연구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약회사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10년 했다가는 본전 찾기가 힘들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5년을 하고 난 뒤에 이거 이제 식약청에다가 이제 민원을 자꾸 넣었어요. 야, 연구 개발비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빨리 결과를 보고 결정을 짓자. 10년까지 가다가는 이게 우리가 지출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6년째 될 때. 여러분, 식약청에서 좋다. 그러면 6년 연구한 거 가지고 한번 결과를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그 알약들을 폐암 예방제로서 승격시켜 주겠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여기 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자, 여기는 total mortality, 전체 폐암 사망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보라색 점선은
사망률을 나타내는데 밀가루 알약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줄은 베타카로테인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들의 사망률. 자, 누구 사망률이 더 높아요? 네, 1년, 2년, 3년, 세월이 갈수록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높아져. 오히려 거꾸로 엉터리 결과가 나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먹으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폐암에도 많이 걸린 결과가 나타나서 제약회사가 큰 손해를 보고 이 실험을 다 취소하고 더 이상 식약청에서도 실험 중단 내리고 없던 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양소라는 것은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가 돼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필요한 양만큼만. 네. 그래서 이 무슨 영양소든지 필요량 이상으로 섭취됐을 때는 이게 절제 원칙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물의 비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좋은 비료라고 많이 주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식물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영양소는 과잉 섭취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식이 아주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런 건강식을 이렇게 쭉 하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간식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허전한 게 없어. 왜? 허전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섭취해야 될 필요한 영양소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이제 그렇게 되면 자꾸 과식을 하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면 소위 소화기 계통을 과로시키게 되고 그러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평범하게 먹어야 돼요. 특별한 것을 자꾸 특별한 것에 치중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나쁜 버릇이 있어요. 제가 한번 미국에서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전인가요? 턱 왔더니 두부가 시커매졌어. 두부가. 그 왜 두부가 시커매졌냐? 그랬더니 검정콩 열풍이 불고 있대 지금. 노란 콩은 밀려가고, 검정 콩으로만 만든다는 거요. 왜? 왜? 검정 콩에 새로운 좋은 영양소가 발견됐다는 거라. 그게 뭔데? 하고 알아보니까 여러분. 산화 방지 물질의 종류가 아주 많잖아요. 그렇죠? 모든 식물성 색소들이 산화 방지제인데, 그 당시에 그 한 20년 전에 과학자들이 이 색깔, 우리 한국 사람들 보기에는 까만색으로 보이겠죠? 아주 군청색. 이 색깔, 이 색소 속에 이 안토사이아닌이라는 산화방지물질이 이 색소가 산화방지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단에 어저께 키위가 나왔지만은
이 한국 사람들이 키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 초록색을 띠는 색소, 이 루테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이런 산화방지 물질이 수백 종류가 되는데 이런 게 한 개씩 발견될 때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과대 선전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산화방지 물질을 만병통치제라고 불러요. 만병통치제라고 할 만합니다. 왜? 모든 질병이 유전자 손상으로 일어나고 그 유전자 손상의 가장 기본적 원흉은 활성산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모든 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가장 많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활성산소의 산화 작용을 방지해 주는 것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럼 산화 방지 물질은 모든 질병을 어떻게 예방하는 게 돼버리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거품을 좀 더 넣어 가지고 만병통치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갑자기 키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루테인이란 초록색 물질이 산화 방지제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자 그러면 뉴질랜드에 가서 키위를 수입하자. 그래서 키위를 띄우자. 그러면 이제 방송국 PD들은 뭣도 모르고 뭐예요. 키위가 또 키위 속에 또 만병통치제가 있다는 또 방송을 하네. 또 신문 기자들도 그렇게 쓰네. 그러니까 막 일시적으로 어떻게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열풍이라 그래. 아시겠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막 키위 막 많이 먹네. 그러면 그게 또 뭐예요? 과잉 섭취가 돼. 이래서 이게 참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제가 그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몸에 좋은 거다 그렇게 되면 몸에 좋은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게 몸에 좋은 거다? 첫째, 비싸야 돼. 그렇죠? 비싼 게 몸에 좋은 거다. 싼 거는 몸에 좋은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구하기 힘든 거. 아시겠죠? 주기 힘든 거. 그 다음에 아주 뭐 귀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 몸에 진짜 좋은 거를 그렇게 구하기 힘들게 해놨을까요? 네? 그러면 그 하나님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자기가 창조한 동물들도 사랑하신다면 몸에 좋은 거라면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 흔하게 해놔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뭐 백년근 산삼 뭐 한 뿌리에 뭐 5천만 원. 그거 먹어야 병이 낫고, 그거 안 먹으면 병 안 낫고. 이래 놨으면 그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요? 예, 네, 부자를 위한 하나님이지. 무슨, 그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은 그런 거 절대 먹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에 좋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몸에 좋은 걸수록, 몸에 좋은 걸수록,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 건강을 지키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것은, 그리고 유전자 손상을 방지하는 가장 건강에 중요한 물질이 뭐예요? 예? 산화 방지 물질 아닙니까? 왜? 활성산소가 건강을 해치고 질병을 발생시키는 주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방지시켜주는 물질이 산화방지 물질 아니에요. 그러면 산화방지 물질, 이게 다 산화방지 물질이야. 어? 빨간색, 시금치, 상추, 토마토, 예? 자, 이런. 뭐 옥수수 보세요.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산화 방지 물질이 어떻게 꽉 찼어. 산화 방지 물질을 안 먹기가 힘들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 건강식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면 그건 산화 방지 물질을 어떻게 풍부히 지금 잡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산화방지 물질이다. 그 산화방지 물질은 모든 식물에 뭐예요? 꽉 차 있는 거야. 여러분이, 자, 이제 요즘 이제 겨울철이 와서 이제, 잎사귀가 다 떨어져 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여름철에 설악산을 쳐다보면, 그게 뭐 덩어리요? 자,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이 수백 종류가 있는데, 그 수백 종류의 산화방지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비타민C 다음에 중요한 것이 베타카로틴. 그 다음에 비타민E. 그럼 비타민C는 식물성이면 그 나무 껍질, 잎사귀, 솔잎, 뿌리, 모든 식물성 부위에 다 뭐예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경상도 말로 세빌린 게 비타민C야. 아시죠? 여름철에 설악산을 쳐다보면 설악산 전체가 비타민C 덩어리야. 이런 걸 잘 모르면 사람 비타민C는 어디에 많냐 그러면 귤에 많다 그랬었는데 그 뭘 모르는 얘기야. 비타민C는 잡초에도 무슨 솔잎에도 어떤 식물의 부위도 다 비타민C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이거 주체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E는 비타민 C보다는 조금 덜 중요해. 그런데 이건 어디에 맞냐 하면은, 현미,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의 C눈에 포함된다, C눈. 그러니까 현미, 옥수수, 흔해요, 안 흔해요? 예. 네. 보리, 밀, 통밀, 이런. 그 흔하게,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흔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박수.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뭐 초록색 뭐 케일 뭐 시금치 뭐 양배추 뭐 쇠 빌린 게 뭐예요?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렇죠? 이 산화방지 물질만큼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이게 쇠 빌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과학자들 좀 늦게 이런 이런 색깔, 검정콩 색깔. 이게 이제 발견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블루베리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 이게 발견되니까 또 블루베리가 또 막 뜨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블루베리가 뜨니까 막 너도 나도 시골 가서 뭐요? 블루베리 농사 짓자 해가지고 블루베리 농사 짓다 다 망해버렸어. 웃겨도 이게 보통 웃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 두부가 시큼해졌다고요? 이것 때문에 시큼해졌어. 예. 그러니까 이제 노란 콩은 뭐예요? 그건 너무 흔해서 이 감정콩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야 그래야 이게 이제 건강식 두부다. 이거는 웃겨. 여러분, 노란 콩이 더 좋겠소? 검정 콩이 좋겠소? 에? 에? 노란 콩이? 왜? 흔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뭐요? 흔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몸에 별로 필요 없을수록 아주 찾기 힘들게 만들어놨죠. 산삼백년근짜리 뭘, 그 뭐 좋다고. 그것도 알고 보면요. 인삼산삼에서 제일 건강에 중요한 거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도 산화방지 물질이야. 별 볼 일이 없는 산화방지. 그 수백 가지 산화방지 물질 중에 한 종류예요. 그 웃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좀 신비주의적 생각을 하고 있는. 뭐든지 신비롭게 생각해. 그러니까 귀해야 뭐예요? 신비롭지. 그렇죠. 그래서 특히 그 중국 사람들 뭐 호랑이 뼈가루를 먹어야 된다든지 뭐 이 호랑이 뼈나 무슨 개 뼈나 다를 게 뭐 있어? 뼈는 뼈지. 그러니까 호랑이 뼈 그러니까 코뿔소 뭐 이런 그런 특이한 거, 그렇게 이제 부자들 돈 긁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짓들은 이제, 뉴 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해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요법이란 게 있습니다. 뇌요법. 자, 이 얘기 하기 전에,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뇌요법이란 거 여러분 다 알죠, 그렇죠? 자기 소변을 마시고 병이 낫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병 낫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뇌요법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 소변을 마시고 병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병 낫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변에도
아주 좋은 성분이, 신비로운 성분이 있는구나. 그러니까 병이 낫지. 여러분, 자, 그러면 소변을, 자기 소변을 자기가 마시고, 자기가 걸렸던 암이 났다.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암이 났다. 꼭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강아지 구충제도 요거 얼마 안 가요. 지금 한때 반짝하고 있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나 이거 다 사라집니다. 자, 근데 이 소변 먹고 요요법이라는 것은 꽤 명맥을 오래 유지하고 있고, 세상에 이 세계 각국에, 한국뿐만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 이 자기 소변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건강해졌다고, 뭐 병이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세계 뇌요법 학회라는 것도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세계 뇌요법 학회가 한 십몇 년 전에 수원에서 열린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뇌요법 한국 학회 회장님이 대학교 교수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이제 그때 제가 수원에서 마침 그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는 참인데, 자기가 그 한국에 서울에 있는 모 대학 교수님이 명함을 주면서 박사님 좀 말씀드릴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세계 뇌요법 학회가 뭐 2년 전인가, 2년에 한 번씩 간대나 3년에 한 번씩 간대나, 지난번 뇌요법 학회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자기들이 맡았대요,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박사님이 이 자연요법으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한국에서 세계 뇌요법 학회가 열릴 때 오셔서 오프닝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뉴스타트하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죠. 그럼 이 사람은 그저 이상구도, 이상구 박사도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뇌요법 책을 다 얻었어요. 얻어서 읽어보니까 참으로 가관이에요. 소변 안에도 좋은 물질이 있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소변 안에 좋은 물질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필요 없으니까 몸 밖으로 배설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타민 C가 좀, 그러니까 암 환자들 비타민 C 요법 하는 사람들 많아요. 비타민 C 주사도 많고 비타민 C 알약도 막 대량으로 막 1000mg, 2000mg, 이렇게 뭐 100mg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데 그걸 10배, 20배. 이거는 완전히 절제 원칙에 어긋나고 몸에 해가 됐으면 해가 됐지. 자, 그러면 비타민 C를 왕창 먹으면, 예를 들어서 1000mg 먹었다. 그런데 내 몸에서는 100mg만 필요하다. 그러면 900mg은 소변으로 나옵니다. 왜 소변으로 나와요? 몸 안에 있으면 해로우니까. 그러면 그거를 마셔서 병 낫는다고요? 그건 웃기잖아요. 이제 소변이란 것은 뭐를 걸러낸 거요? 피를 걸러낸 거예요, 피를. 그러면 그 몸에 좋다는 게 피 속에 있었어. 그렇죠?
피 속에 있던 것이 콩팥을 통과하면서 콩팥에서 걸러내서 소변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소변에 그 이제 좋은 게 있다. 그 좋은 거를 좋은 거가 들어 있는 소변을 내가 또 마셨다. 그러면 그 소변 속에 있는 좋은 물질이 다시 흡수가 돼요. 그럼 흡수가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피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왜 피에 있던 게 나왔으니까. 근데 왜 나아요? 나오기 전에 났지. 왜 소변으로 한번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면 나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좋은 게 있대, 소변에도. 어머, 그렇대. 이 생각이 없어.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인 줄도 몰라. 아시겠죠? 신비롭게 생각하는 거야. 아, 소변에도 그런 게 있대? 어머, 그렇구나. 예. 그러면 나도 오늘부터 마셔볼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것을 신비주의적,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신비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끓인 물은 죽은 물이다. 뭐, 이래 삼는 거. 물은 물이지, 왜 끓인 물은, 물도 죽고 살고 하나? 그런데 그런 말은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냥 할 수 있어. 물을 끓이면 죽은 물이 되고, 그래서 죽은 물 먹으면 안 좋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끓인 물 속에 금붕어를 집어넣으면 금붕어 죽는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을 바글바글바글바글 끓이면, 물 속에 뭐가 녹아 있어요? 여러 가지 산소, 탄산가스 이런 게 다 녹아 있어. 그 끓이면 그 기체들이 다 기화돼서 날아가 버려. 그리고 진짜로 아무 산소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냥 순수한 물이 돼 버려. 자, 그 물을 병에다 넣어 가지고 마개를 닫고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 가지고 그 안에 금붕어 넣으면 죽어요. 왜 죽어요? 산소가 없어서 죽어. 왜 그래요? 금붕어는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아가미에서 어떻게 흡수해서 살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사람이 먹는다고 뭐 해로워요? 산소 없으면 해로워요? 그럼 여러분도 아가미가 있어요? 우리는 아가미로 산소를 물로부터 취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과학적 사고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 상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 무속적 신비주의적 그런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에 오셔서 이제 그런 사고 방식으로 투병을 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낫죠. 마음 무조건 허사지. 그러나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로 오시면 이야, 생명이란 것이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그 어떤 특별한 그 에너지, 그 생명 에너지의 본질이 바로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는 이 진선미 속에도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그런 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런 힘을 받을 때 우리가 생기가 넘치게 되고 생기가 넘칠 때 꺼진 유전자들이 다시 켜져서 유전자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시 재작동하게 되면 면역력이 다시 강화돼서 암이 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확실한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해야지. 이거 암에 좋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미국 가보면요, 미국 사람들은 온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온천 물에 대한 신비롭게 생각해. 온천 뭐예요? 온천. 자, 온천이나 그냥 물이나 다 무슨 물입니까? 지하수예요. 지하수. 지하수예요. 지하수인데. 온천물은 왜 뜨거워요? 지열 때문에 뜨거워. 똑같은 지하수인데. 그렇죠? 그러면 땅 속에서 데펴진 물이나 그냥 지하수를 뽑아내서 땅 위에서 데핀 물이나 데핀 물은 데핀 물이야. 땅 속에서 뭐 데핀다고 해서 그 유황물을 또 왜 그렇게 좋아해? 뭐 유황오리 이래서 유황은 독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런데 그런 거를 여러분 미국이나 저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온천 가는 거 제가 잡쳐 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가세요. 그래도 기분이니까. 그래서 뭐 어느 목욕탕 물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철저히 무엇에 집중하시라? 생명이야, 생명. 그게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이제 생명 밖에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없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뭐 영양소나 이런 거라도 특별히 내 몸에 좋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은 없다. 이걸 이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먹어서 날 리가 없는 소변을 마시고 왜 낫겠습니까? 유전자는 뜻을 반응해. 자, 그 뜻을 내가, 소변 안에도 항암제가 있대. 응? 여러분, 항암제는, 소변 안에도 항암제가 있대. 그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거 소변을 마시면 뭐요? 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유전자가 믿음에 반응해야 하네요. 뜻에 반응한데 그 뜻을 믿는다 이거야. 그러면 믿음만으로도 유전자는 작동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영적으로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낫지 않아야 될
소변 마시고는 절대로 나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소변, 이거, 뭐, 헨리 키신저도 마셨대나? 아시겠죠? 예? 마시고 무슨 병이 났고, 뭐. 와, 내가, 이런 거를 왜 몰랐던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이 나타나면, 이렇게 혹 빠지고 뿅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해가지고, 혹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혹한다는 말은 속는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미혹된다는 말이야. 혹해가지고, 그래서 혹해서 그게 빠지죠. 그게 잡신들의 장난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잡신들이, 자, 내가 누구를 너무 미워하고, 너무 분노하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힌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하고,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내가 내 몸에서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죽일 수 없게 돼가지고 내가 암 환자가 됐다.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운이 나빠서 내가 암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재수고 운이야. 그것이 바로 미신적 사고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재수가 없어서 병 걸렸으니까 재수 좋게 어떤 사람을 만나 가지고 재수 좋은 거에 얻어 걸리면 재수로 나. 그래서 재수로 병 걸리고 재수로 낫고. 이런 이래 가지고 뭐 어떻게 그건 이제 소발에 쥐잡는 거지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제 소변을 그런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혹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나요? 그건 나로 하여금 분노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고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유전자를 완전히 꺼버린 영은 무슨 영이에요? 그게 악령이야. 그래서 악령이 막고 있다가 자, 이 사람이 자, 이 유전자야. 자, 우리가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다. 그러면 악령은 이 환자가 악령을 선택해서 나는 분노하기로 했다. 나는 증오하기로 했다. 그러면 선택을 받은 악령이 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뭐예요? 생기,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막잖아요. 그럼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서 병에 걸린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한 장본인은 누구예요? 이 악령이야. 악령이 나로 하여금 이 나쁜 뜻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아무리 항암 치료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백방으로 이제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뉴스타트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어.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야, 이 길이 내가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됐어. 그러면 이 악령은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 악령은 어떻게 하냐면 그 여요법 하는 사람을 만나도록 해줘. 그래가지고 뉴스타트라는 거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또 뭐 그럼 뭐 현미밥 구태 안 먹어도 되겠네. 운동 안 해도 뭐요? 되겠네. 맑은 공기 안 마셔도 되겠네.
뭐만 마시면 되겠네? 오줌만 마시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이 환자가 누구의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막기 위하여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요요법을 믿게 해서 이 사람이 아, 그렇구나. 이 좋은 약이 소변이 이렇게 좋은 약인 줄 모르고 아 정말 내가 운도 좋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요요법을 소개받다니. 아 나는 역시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그 재수를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이런 진실을 캐지 못하고 왜 병이 걸렸는지 왜 유전자가 꺼졌는지를 그 원인을 캐지 못하고 그냥 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래서 그걸 믿고 소변을 마시면 어떻게 해서 병이 나요? 그런 작전을 편 존재가 누구요? 악령이야. 그 악령이 일시적으로 비켜준다니까. 비켜주면 막혔던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뭐요? 막혔던 생기가. 이 악령이 비켜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대로 유전자의 생기를 불어주면 어떻게? 유전자 켜져. 그래서 남는 거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역시 오줌이 좋은 약이네. 이래서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알고 보면 참 이게 이런 걸 영들의 잡신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앞으로도 누구가 뭐 먹고 나왔대. 다 여러분 생기가 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이는 어떤 병도 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엉뚱한 거 좋다는 거를 먹고 난 사람이 있는 이유는 다 뭐예요? 그 병을 근본적으로 그 환자로 하여금 병에 걸리게 한 그 악한 영들의 그 영적 에너지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환자가 누구와 누구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게 그리고 끝까지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참 생명을 알아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그냥 오줌 마시고 병 났고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뭐 술 먹고 뭐 아무거나 뭐 아무렇게나 그냥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유전자 꺼져서 생기가 막혀서 유전자 꺼져서 병이 나면 또 나는 뭐 먹으면 낫는다? 오줌 먹으면 낫는다.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무당이 굿해서 병 낫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무당이 굿을 해서 잡신을 어떻게 쫓아내면 내 병 낫는다. 원인은 몰라. 병의 원인. 그러면 무당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무당이 잡신을 무당이 칼을 들고 막 잡신아 후 나가라 하면 잡신이 이래서 나가는 줄 압니까? 다 무당이나 잡신이나 뭐요? 한통속이다. 그걸 알아라. 그렇죠.
그 이 순진한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의 세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자, 그래서 이 건강한 식생활이 자 어떤 식생활인지 알겠죠? 특별 알고 보니까 강의를 두 시간을 들어봐도 여러분은 건강식에 대해서 강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야 뭘 먹어야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왜? 가게 하나 차리게.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뉴스타트 센터에 오면 가게가 없잖아요. 예. 네. 그걸 아셔야 돼. 네. 여러분, 이번 뭐 234기 이 기간 동안에는 뭐 특별히 뭐 50%를 뭐 이랬어 하면서. 그러면 돈 벌죠. 돈 좀 벌죠. 그러나 여기는 생명을 가르치는 데야. 아시겠죠? 유전자와 생명과 기본 여건. 그거면은 모든 병은 다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가르치는 데요. 그런데 가게를 차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게를 차려놓으면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래가지고 돈 벌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돈 안 벌리면 안 벌려도 저는 그런 거 해가지고 돈 벌 생각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지. 너 뭐 팔다가 왔냐? 너 보니까 맨날 입으로는 생명 생명 하면서 뭐 좋은 거 막 팔아먹대? 그렇죠? 자, 생명에 집중하십시다. 아시겠죠?